나 광해군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며 백성들을 다독였지. 그러나 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주변에서 반대를 했다. 하지만 나는 결국 조선의 왕이 되었다. 명분의 눈이 멀어 한치 앞을 못 보는 조선 사대부들 같은 나는 고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시행할 것이다. 내가 왕이 되는데 반대했던 모든 자들, 내 왕권에 도전할 모든 자들을 모두 없애겠다! 전하, 고금 군대가 압록강을 넘었다고 하옵니다. 뭐시? 어서 군사를 모아라. 예. 이궐의 난을 제압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엔 후금이 말썽인가? 전하, 오랑캐들이 개성까지 왔다고 합니다. 뭐시? 이렇게 빨리 남한 산성으로 도망가자. 전하, 왕족 모두가 오랑캐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원군도 이제 없사옵니다. 호금에게 항복을 해야겠다. 조선의 왕은 저를 하라. 내가 이러려고 인조반정을 일으킨 게 아닌데 이 치욕을 잊지 않으리라. 이곳 청나라 심양으로 볼모로 잡혀온 지도 시간이 꽤 흘렀구나. 처음에는 타지에서의 볼모 생활이 힘들었지만 이곳에서 조선을 대표하는 외교관 역할을 하는 것이 보람있구나. 그럼 조선은 이런 의견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담샬 신부님에게서 서양의 신문물에 대한 것도 배우고, 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지구란 말인가요? 신기하군요. 천주교라는 새로운 종교도 알게 되었으니 모두 조선으로 가져가야겠다. 신난다. 예전의 악몽 같은 일이 떠오르는군. 오랑캐 청나라 놈들에게 고개를 숙였던 삼존도에서의 치유. 형님과 청나라 심양으로 볼모로 잡혀가 어깨조차 펴지 못했던 굴욕적인 날들. 나는 비로소 조선의 왕이 되었다. 내가 예전부터 원하던 것을 단행할 때가 왔다. 송시열을 불러라. 전하, 전하의 수수께끼를 풀어왔사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오호, 역시 송시열 대감이요. 나의 뜻을 바로 맞췄소. 나는 지난 날의 복수를 위해 꼭 북벌을 타행할 것이요. 그러니 날 도와주시오, 송시열 대감. 응? 응? 전하...